다음 참가자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와우. 에이. 와우. 에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거인 임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작은 거인. 네, 좋습니다. 여기 예비곡을 준비하셨는데 탑이시거든요. 네, 이거 저만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거 욕까지 그냥... 잘하면 대박이죠. 어마무시하시네요. 네. 사실 뮤지컬도 여러 장르의 노래를 가지고 이제 뮤지컬 작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노래도 할 수 있다라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본선 2라운드 미션은 바로 주크박스 뮤지컬입니다. 주크박스 뮤지컬입니다. 이건 진짜 목 관리 잘하면 무조건 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 이거 치우고. 자, 코미디. 네.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여기까지만 들어. 안해. 빛가에 은은하게 음악만 놓고 보면은 네 너무 비교되게 이게 좋아요. 이거는 뭐 평범해요. 뭐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무대는 뮤지컬 그날들에 나오는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고 남자 주인공이 이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원곡은 이제 고 김광석님의 노래고요.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는 미션이 주어졌을 때 바로 떠올랐었던 노래였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연구를 했습니다. 매일 라운드 그랬었어요. 집에 나오기 전에 문 앞에 이제 그 신발장 앞에 있는 거울 보고 웃으면서 오자라고 맨날 얘기하고 나와요. 매 라운드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주어진 무대 열심히 재밌게 하고 오자.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습한 대로 나와야죠.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사라져.
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잘한다. 네, 우리 임기영 씨의 사랑했지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선곡은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하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씨랑 이 노래를 정말 잘 어울려. 네 목소리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감동 받았어요. You're amazing. 감사합니다. 홍기영 씨.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봤던 무대 중에서 전 정말 최고였습니다. 전 정말 최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날들 뮤지컬에 제가 캐스팅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스팅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극장 강명 역할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영 씨 예 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거인 네 네 안녕하세요 작은 거인 임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로 네. 자꾸 뭐 작은 거인 이런 언어 쓰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규영 씨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벌스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김광석 선생님의 노래는 참 너무나 아름다운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정서를 보이셨으면 더 좋았을 뻔하는 욕심입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캐스팅의 시간입니다. 저는 임규영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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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임규영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저는 임규영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멘트 다섯 분의 캐스팅으로 임규영 씨는 다음 라운드에 캐스팅 되었습니다. 멋진 포즈로 기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즈! 네, 네, 내려주시죠. 네. 귀엽네. 귀엽네, 귀여워. 감사합니다. 자리가 좋으세요. 김혜다. 엄기준 멘토님이 그날들의 캐스팅을 건의해보겠다고 하셔가지고 진심이셨으면 좋겠습니다.